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네요. 레이저 옵텍인데요. 이 종목이 올해 2월 1일 날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때 그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올해 2월에 샀고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12,900원에 10%가 되겠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계속 없다가 이제 한 5월 들어오면서 잠깐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게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레이저 옵텍이요? 네, 확실하게 좀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대장급 종목들이 1월부터 올라온 다음에 사실 1월부터 2, 3월까지는 뭐 반도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를 잘 관심 안 뒀잖아요. 저번에 미용기기랑 화장품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한 사이 이들은 무럭무럭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LG생활건강이나 미용 의료기기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쳐보면은 정말 1월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게 되니까 좀 변동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도 워낙 이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약 3등에서 5등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다가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레이저 옵텍도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뉴스들이 많아요. 뭐 지금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미용 치료기기 40개국 수출하면서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뭐 50% 이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뭐 통계는 틀릴 수 있죠. 분명 2020년에서 2021년에서 2020에 올라올 때는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22년에서 23년 넘어올 때는 한 5%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뭐 연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뭐 틀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한 3, 4년 더 봐야죠. 3, 4년 막 갑자기 제가 연평균 50%라고 했는데 2023년 뭐 10%밖에 상장 못 했네라고 했다가 갑자기 2024년 100%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미용 의료기기는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브라질이나 이쪽에 특허를 뭐 취득한다는 뉴스 있고 뭐 중남미를 공략한다는 뉴스,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고 실적이 피크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고 실적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옵텍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증권사에서 내놓은 뷰를 틀린 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신규 상장을 2월 했으니까 3월 달에 이제 1개월 차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개월 차 물량이 상장일이 2월 1일이니까 신규 상장 이제 석 달 차가 지났습니다. 5월 1일, 5월 2일 이쯤이었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이 됐을 건데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신규 상장 물량이 레이저 옵텍에 큰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포인트랑 보수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긍정적인 포인트도 뭐 덮어놓고 투자할 포인트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포인트도 그렇게 걱정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시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 나온 이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계 우리가 무시할 만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올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늘 사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산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인 변동성 나왔고 무시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회 갔을 때 정리해 보신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는 제가 8,7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2차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잡고서 기회 줬을 때 조금씩 나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 이제 좀 기술적인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텐데 이때를 좀 잘 찾아서 살려보자는 관점이십니다. 1차 13,000원, 2차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이 될 테니까요. 꼭 이 슈팅이 나오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